타임즈. 네, 멋쟁이 김은총 군과 새 신랑 박인우 호스트랑 같이 합니다. 네, 당연히 발전소를 지났는데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벚꽃이 피었군요. 네, 한 딱 한 그루에. 딱 한 그루. 아, 그렇군요. 역시 그 볕이 잘 드는데. 잘 드는 곳에. 잘 드는데 딱 한 그루가 먼지 하나가 피었군요.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아, 벚꽃 딱 피는 시기랑 겹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딱 아쉽게 살짝 빗나가는데 한 일주일만 늦게 했으면 벚꽃이 막 만개하는. 맞아요. 뭐 그런 풍경을 볼 뻔했어요. 아, 근데 그 결혼식 날이 네. 전날도 거지 같았고 그 다음날도 거지 같았고 그날만 날씨가 네.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축복을 받은 그런 날씨였는데 야 이게 되는 집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올해 벚꽃이 일주일 정도 밀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추웠어서 근데 참 희한해. 그날, 그날만 따뜻했어. 나도 오자마자 그랬잖아. 뭔 일이래 이랬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하늘이 이렇게 좋냐. 그런, 네. 그래서 은총 씨는 그날 땀나더라고요. 멋있는 또 정장 탁 입고 와갖고 블랙으로 딱 맞춰갖고 가방돌이 딱 달고 네. 저를 그날 진짜 케어하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철이 형은 저한테 자꾸 바람돌이라고. 아 바람돌이. 네 그렇죠. 바람돌이. 그날 제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와중에 은총 씨가 저를 거의 이제 뒷목을 잡아갖고 형 여기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은총 씨가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로드맨이죠. 네 거의 로드맨이죠. 그래도 이제. 매도 먼저 맞아본 놈이 안다고. 그러니까 해보고 난 사람이 도와줘야지. 해봤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신랑은 있고 그 옆에 누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매니징이 가능했던 거지.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다음번에 이제 가방돌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이, 뭐 아까 뭐 이 마토님 편에서 또 결혼 이야기를 했겠지만 뭐 제가 나온 것도 이거니까 네, 뭐 다시 한번 여기 기탐 자리 빌어서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버즈비TV 식구 여러분들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2 재팬 하이브리드 네. 와 진짜 빨갛다. 그죠? 이게, 근데 되게 예뻐요 색이. 네. 이게 지금 색상이 아주 다양하게 출시가 되거든요. 험싱싱 모델들이 지금 보면 이 밑에 프로스트 블루, 모데나 레드, 올림픽 펄, 블랙 쓰리 컬러 썬버스트 그리고 빈티지 내추럴까지 또 지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색상들이 또 다르게 출시가 되는데 지금 오늘 하는 색상은 모데나 레드. 정말 모데나 레드. 네, 모데나. 굉장히 시뻘건 그런 색상. 빨간색도 여러 가지인데 뭐 레드락스가 빨갛거나 아니면 뭐 쨍한 쨍한 빨강이에요. 그죠 그죠. 네. 좀 약간 밝은 쪽에 속해 있는 쨍한 빨감이고 어두운 쪽은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새빨개. 네, 빨간색 잘못 뽑으면 진짜 촌스럽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네. 너무 예뻐요. 모데나는 네 어쨌든 뭐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도시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모데나. 네, 모데나 이탈리아 북부. 또 제 생각엔 또 이거 포르쉐라든가 뭐 그런 페라리라든 이런 데 들어간 또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왠지 색깔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 이제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좀 빛바랜 레드 있잖아요. 예, 네, 빛바랜 레드하고 딱 이제 비교되는 정말 쨍한 레드. 그죠. 모데나 레드. 이건 뭐 네. 거의 피에스타 레드인데.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이 하이브리드 2의 스트라토캐스터를 느와르를 했었잖아요. 느와르 기억나시죠? 빨간 줄 가 있는 거, 네. 까만 거에 빨간 줄 가 있는 거.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를 팩토리 스페셜 런으로 한번 했었고요. 네. 기본 스트라토캐스터를 3년 전에 했었고요. 3년 전에 했을 때는 75.5 선생님이 왠지 전기요금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약간 좀 정갈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서 기타가 좀 약했어요. 좀. 네. 그리고 그 팩토리 스페셜 런으로 나온 모델은 76.5 이누가 만든 와사비 밥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네, 심플하고 맛있고 진라면 순한 맛 깔끔하고 그러니까 순하고 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리고 느와르가 이제 76.5가 나왔었는데 네. 생긴 것과 달리 오레오 딸기 크림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네.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저는 이제 스트레시 신라면이라면은 이 하이브리드는 신라면 블랙이다. 블랙이다. 맵지 않고 네. 좀 깊고 네. 풍성한 느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독하지 않고 깔끔하고 순하고 풍성하고 약간 요 정도 느낌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 험싱싱은 거기다 이제 험버커를 추가하면서 어떤 느낌의 점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짠. 169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메이플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본너 42mm, 스트링은 009G이지 니켈 플레이티드 스테일 스트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모델은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메이플로 나오는 네, 색상들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미펜이랑 협업해서 만든 픽업이죠. 험버커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미들과 4개 싱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푸시풀이 하나 돼요.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험버커부터 네. 뽑아보고요. 뽑는 소리 되게 좋은데요? 네. 확실하게 빠지네요. 네. 여기서 한번 뽑아보죠. 우리 앞전에 했던 네 개의 기타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저 브릿지의 험버커의 존재가 예, 상당히 강합니다. 강합니다. 네. 좋네요. 야, 좋다.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오늘 이 기타를 컨셉 맞춘 것 같아요. 네. 빨간 신발, 빨간 기타 청청. 네. 아, 그러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속에 빨간 감이고. 아, 그러게요. 브라이언 아담스 같아요, 브라이언 아담스. 아이고, 오, 딱 맞췄네요. 브라이언 아담스처럼 딱 하고서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멋있는 거 좀 해달라. 마샬로 바꿔갖고 네. 좋아 좋아. 너무 맛있다 소리가. 네, 얘는 좀 네. 순하지 네. 않고 찰지네요. 네. 뭔가 네. 짝짝 감기는 느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팬더가 그 이제 보명 기타에 점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해먹겠다. 시장. 너네들이 해먹었던 시장도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어차피 우리 기타 기본으로 개조해서 나간 것들 아니냐. 뭐 내가 결국 오리지널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재팬란에도 뭔가 조금 더 가격대를 저렴하게 해서 접근하게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놓은 되게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 와, 진짜 좋은데? 진짜. 아, 이 험버커의 존재가 참 반갑네요. RC 부스트 네. 하나 밟아볼게요. 아까 이 소리 되게 좋던데?
좋아요. 80년대 스튜디오 톤이 그냥 나온대요. 안 되는 게 없는데? 되게 좋네요. 지금 네. 이 코러스를 켠 그 진짜 은총 씨가 말씀하신 그 20세기의 그 스튜디오 톤 너무 찰지게 잘 나오고 그리고 이 그 코일 스플릿을 통한 2단 사운드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최근에 그 대너프 형아가 네. 형도 이제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너프 형님이 그 유튜브에 좀 자주 출연하세요. 그 어떤 그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쪽 뭐 관련된 분이겠죠. 찾아가서 이 예전에 플레이했던 거라든가 사운드 톤 뭐 연주 이걸 물어보는데 그 타일러 이런 거 안 쓰고 자기가 원래 썼던 그 팬더 개조했던 거 그 썬버스트 그 그대로 딱 들어와서 그 소리를 내거든요. 그 생각이 지금 났어요. 아 그런 느낌. 네.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 들어봐야죠. 하이브리드는 험싱싱이 좋네. 그러니까 말이야. 험버커의 이 역할이 엄청나네요. 마샬게인 출. 바로 갈까요? 마샬겐에서는 다른 뭐 깁슨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뮤직맨 뭐 존 페트루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브 루커스처럼 풍부한 게인은 나오진 않아요. 약간 조금 힘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저출력 픽업이긴 한데 충분히 예를 들면 오버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고 맞아요.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마샬계에는 오니까 네. 모던한 거에서 약간 좀 빈티지한 면도 좀 챙긴 것 같아요. 네. 블루스는 뭐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네네네.
좋다 이거. 네.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 험싱싱 아주 인상 깊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곡? 제가 그 80년대 그 스타일로 네.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년대 스타일로 좋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딸기탕으로. 딸기탕으로. 알겠습니다. 전 조금 긴데 우리가 그 약간 좀 앞에 설명을 하면은 그 예전에 가성비 봄용 기타에서 이제 쉐터가 뭐 좀 있었죠. 완전 휘어잡았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뭐 아재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주 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팬더 하이 팬 하이브리드의 시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언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지금 들어보면서 지금 밸런스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밸런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들으면서 계속 아까 제가 그 톤을 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그 톤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팝 씬에 있는 거 다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스튜디오 세션이 지금 바로 가능한 정도의 사운드예요. 네. 컴프레서만 있었으면 네. 더 똑같았을 거예요. 좋았습니다. 네, 시대가 왔습니다. 험버커 하나 달아놓은 게 기가 막히네요. 험버커와 그 스플릿의 네, 그 역할이 진짜 하나 강했어요. 단점이라면 전 이거는 개조할 거예요. 요걸로. 아, 푸시풀. 아, 아니, 푸시푸시로? 왜냐면 요게 이렇게 뽑고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이게 퉁 쳤을 때 그냥 스플릿 되게 하는 거 말고는 그게 빨라야 되게 빨라야 되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제가 결혼을 해서 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역시 싱글보단 험버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험버커가 되셨죠. 지금보다 선생님 지금 또 아련한 표정 짓고 계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싱글이세요? 아니요, 험버커입니다. 험버커입니다. 그거 했었죠. 기억나시죠? 요즘 험싱엄이죠. 이제 험싱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어 타임즈 험싱싱 조합에서 지금 험싱험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특점은 80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9, 편의성 19, 디자인 18, 총점은 86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3점이고요. 왜 이렇게들 많이 평균은 83점. 저는 제가 이렇게 드린 게 있어요. 뭐 제가 저희가 요즘엔 사실 거의 맞았잖아요. 예, 대부분 다 맞았는데 아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좀 많이 조금 갈릴 것 같다는 거 1번이랑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 치면서 저는 두 타겟팅이 떠올랐어요. 지금 대학을 대입을 해야 되는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비싼 거 사서 부모님도 힘들고 그 자기도 뭔가 힘들어지고 네. 근데 눈치 보게 되고 팬도 박혀 있고 예쁘고 홈싱싱의 사운드가 이렇게 좋으면은 이걸로 해서 저는 사실 최종 아웃풋까지 저는 제가 만약 녹음할 때도 저는 이거 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이게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형님도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죠.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아빠들 아빠들 팬더 갖고 싶은데 네. 요즘 팬더 너무 미쳤어요. 너무 비싸요. USA 너무 비싼데 네.
이게 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재팬 팬던지 US인지 뭐 누가 할 거야. 근데 예쁘고 지금 소리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내분과도 타협점이 됩니다. 네. 160만 원이야.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이 정도면 뭐 설득하면 해볼 만하지. 10개월 하면 한 달에 한 16만 얼마죠? 맞아요. 어, 맞아요. 15, 그 정도. 한 17만 원 정도 내면 돼요. 10개월 정도. 무슨 뭐 커스텀샵 뭐 랠리 뭐 1000만 원짜리 사겠다고 하는 것보다 뭐 그러니까 훨씬. 네. 한 달에 70만 원을 낼 거를 10개월 했을 때 한 달에 이 17만 원 정도로 완전 와이프랑 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이 두 타겟팅 알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총이가 참 유부남 타겟팅을 잘해줘요. 네. 70만 원씩 만약에 납입한다 그러면 2개월이면 끝나요. 아, 그럼... 아 그러네. 맞네요, 맞네요. 아. 뭐, 얼추 그쯤에 끝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두 달이면 끝나는. 어쨌든 이게 지금 169만 9천 원이잖아요. 네. 이 100만 원대 중간쯤의 가격대에 다른 모든 악기들을 통틀어 봐도 역대 이 점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정말 네. 최강자인 것 같아요. 정말 최강자. 놀라운 점수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다른 하이브리드가 76, 75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점수의 상승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험버커 하나 붙었다가 아니고 그걸 붙으면서 그 이제 늘어난... 픽업에 이게 되면서 사운드도 가성비도 편의성도 다 좋아졌어요. 쓰임새가 좋죠. 네, 그 세 가지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점수에 더군다나 또 이게 깡통 험버커야. 멋도 있어. 아, 네. 이거였으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저도 한 대 갖고 싶네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진짜 어떤 팝씬에서 진짜 활용도가 높은 기타로 100만원대 중반에서 아주 인기를 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싱싱싱과 험싱싱이 이렇게 점수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팬더 기타가 한 대도 없거든요. 요거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우리가 다 똑같이 연말에는 오치를 갖고 싶긴 하지만 그걸 못 가진다면 뭐, 이거 하나 그냥 얼마든지 해, 편하게 해서. 사서 그냥 막 써도 되겠다. 녹음 때 쓰고 공연 때도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던지고 막 찍고 해서 막 레릭 되고 막 좋아요. 더 멋있어. 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막 돌리고 은총 씨 지금 보니까 이 색상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대로 들고 가세요. 아, 그럴까? 네, 이렇게 들고 가세요. 네, 오늘. 아주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뭐 진짜 놀라운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타를 하이브리드 2 스트랩 험싱싱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가 더 좋은 기타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니치 기아 타이무즈. 네?